역사예요. 조선 마지막이에요. 천주교 보고요. 동학 나와요. 천주교 다음에 동학이 나오죠. 경주의 몰락 양반, 경주 지방의 몰락한 양반에 두고 최재우가 창시를 합니다. 유불선, 그죠? 유교, 불교, 도교의 민간 신앙에다가 도교의 민간 신앙의 요소가 합해진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인내천사상, 인내천, 사람이 곧, 그죠?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 있다라는 뜻의 인간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평등 사상. 보국 안민, 후천 개벽 사상을, 그죠? 인내천 사상, 보국 안민 사상, 후천 개벽 사상이에요. 보국 안민. 서양 세력에 맞서 나라를 돕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한 안짜죠? 그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게 보국 안민이고요. 후천 개벽. 그죠? 개벽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야. 지금 세상은 망하고. 이런 건 되게 안 좋아하죠. 그지 나라에서. 후천개벽사상. 확산과 탄압. 몰락 양반과 농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됩니다. 세성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로 정부가 최재우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동학의 포교를 금지합니다. 최정비. 이대교주. 누구?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합니다. 동경대전이라는 뭐 교리 책 같은 거겠지? 성경책처럼 교단을 정비합니다. 교단 조직을 정비합니다. 누가? 이대교주 최시영이. 그래서 교세가 확대가 됩니다.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은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는 거는 하늘을 거스르는 거다.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멸망하면 또한 입술이 떨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최재우는 서양 세력이 접근하고 천주교가 확산되자 서학에 대항한다라는 의미로 서학 동학, 그지? 서양 도양, 동양을 창시한 거예요. 동학은 신분 계급을 초월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내천 세상, 모든 인간이 평등. 서양 세력에 맞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보국 안민.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교리는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평등이 써 있잖아. 그지? 그리고 막 평등이 그냥 되겠어? 이 당시에 평등이? 후천개벽 정도는 되어야지 평등한 세상이 올 거 아니냐. 그지? 맞죠? 농민의 저항과 봉기. 삼정. 어저께 배웠죠? 삼정. 위 있잖아.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이에요. 자연재해와 역병까지 발생을 해요. 농민의 고통이 그저 심화됐죠? 뭐라고 돼 있어? 많은 농민이 어떻게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가요. 화전민으로 전락합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요. 야, 씨, 맨날 돈 받으러 오잖아. 응? 토지세 거들어와. 군포 죽은 사람 것까지 거들라고 그래. 쌀 안 꿔갔는데 것 같다 그러질 않아. 그지? 응? 돈이 없잖아. 이렇게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죠. 농민의 저항, 소극적 저항, 벽서, 괴서를 부착합니다. 탕가놀이의 부정을 폭로합니다. 이건 소극적 저항이에요. 벽서, 괴서. 벽이나 문에다가 대자보 붙인다라고 하잖아. 써 붙이는 글이에요. 주로 특정 인물이나 탕가놀이의 부정을 알리는 게 많았대. 누가 얼마큼 해먹었다 뭐 이런 거, 그지? 그런 거 했대요. 적극적은 세금이나 지대 납부를 거부해요. 납부를 거부해요. 세금 납부를 거부해요. 관청을 약탈해요. 또 대규모 농민 봉기 이런 건 적극적 저항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네요. 1811년하고 62년이에요. 홍경래에 난 19세기 최초의 대규모 항쟁이에요. 탕간오리의 착취, 평안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 자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조정에서는 평안도를 더러운 흙과 같이 버리는가?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도 우리를 보면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하니 서쪽 땅에 사는 자로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있어서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제멋대로 하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홍경래 등 몰락 양반과 신흥 상공업 세력, 몰락 양반하고 신흥 상공업 세력은 정부의 평안도 차별에 항거하여 농민 봉기를 일으켰어. 이들은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청천강이 어디 있는 거야? 묘향산. 이북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여기 보이죠?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에게 패해서 진압되었대요. 정주라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거네요. 관군에게 패해서 진압되었어요. 홍경래의 난은 세도 정치 시기에 발생한 농민 봉기들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홍경래 등 몰락 양반하고, 저기도 쳤었죠. 몰락 양반. 신흥 상공업 세력이 주도한 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농민, 광산 노동자도 참여를 합니다. 주도하고 농민과 광산 노동자 등이 참여해요. 청천강 이북을 장악하고요.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에게 졌다라고 그랬죠. 이후에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줬어요. 한 개는 농민을 위한 그런 개혁안을 제시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주겠다, 농민들. 이게 없어. 그지? 맞죠? 임술년의 농민 봉기 볼게요. 삼정이 문란해서 탐관오리의 착취가 심해서 일어났어요. 진주 농민 봉기가 있어요.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하고요. 진주성을 함락합니다. 진주가 여기죠? 그죠? 진주 농민 봉기. 지금 지도로 보면 진주, 그죠? 광양 위에, 통영 위에, 마산 위에 진주예요. 지리산 밑에 진주성을 점령해요. 유계춘이 주동해서요.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의 농민 봉기가 확산됐다. 농민의 사회의식, 의의는 농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조세제도나 정치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조세제도, 정치제도로 이어지지 않아요. 자료 4번 보도록 하죠. 홍경래의 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계속되었다. 몰락 양반, 유계춘, 진주농민들,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 백낙백씨예요.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들은 진주성을 점령했어요. 수탈을 일삼던 아전하고 양반 지주들을 공격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진주 농민 봉기라고 따로 붙이는 거예요. 진주 농민 봉기를 계기로 농민 봉기가 주변의 군현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어디? 임술 농민 봉기.
진주 농민분기 그지 이게 먼저 있었던 거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게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거야. 일단은 여기서.